할렐루야. 복지국 섬기고 있는 이민희 집사입니다. 제가 마스크 좀 빼도 되겠죠? 깝깝하네요. 2년 전에 우리 안영식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오셔가지고 섬기국 복지국 국장을 좀 맡아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그게 뭐 하는 덴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말자 팬데믹이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아무 일을 못 하고 있다가 그래도 팬데믹으로 깝깝하게 계시는 선교사님들 식사라도 좀 대접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뭐한 도시락을 한두 번 정도 제가 개인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좀 선교사님들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전에 우리 엄정혜 권사님하고 은 장로님께서 그 복지국장을 하시면서 섬기신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은 같이 좀 팀이 좀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그 가까운 우리 집사님들 몇분 가정들께 이렇게 그 같이 동력을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이 자리에 몇분 우리 가정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은 우리 복지국 섬기는 우리 가정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같이 섬기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쪽 테이블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한 여섯 가정이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작년 그 4월 달에 이제 우리 저 파빌리온에서 이제 선교사님들 식사를 대접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국의 어떤 그 잡 디스크립션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우리 팀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그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좀 구상이 나오게 돼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좀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내용으로서 좀잘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끝에 저희들 뭐 어버이날에는 또 어버이날 또 선물을 또 준비해서 우리 선교관을 또 방문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새들의 무비 날씨라 해가지고 영화 상영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10월 달에 오션사이드에 기차 여행을 하게 됐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너무 또 행복한 마음을 또 저희들이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또그 간단한 식사와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면서 캐롤송도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은퇴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그 여러 가지 그 팬데믹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장기간 이렇게 그 머무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단기로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복지국의 사역을 통해서 성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힘과 어떤 그 위로와 그리고 어떤 새로운 충전을 드릴 수 있는 사역이 우리 복지국의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또 가끔씩 이제 주로 1년 이상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찾아주시는 오시는데 정말 본가에 오시는데 뭔가 좀 본가에 온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방은 배정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가면은 깜깜한 방에 혼자서 또 방을 들어가시게 뭔가 좀 생경하고 좀 썰렁하신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얼마 전부터 저희들이 그 웰컴 킷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웰컴 하는 그런 사인과 함께 조그만한 과일 바구니에다가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좀 드실 수 있는 햇반, 김, 그리고 간단한 찌개 종류 이렇게 간단하게 챙겨가지고 놔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아마 좀 사실 뭐 약수하고 부족하지만은 그걸로 굉장히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보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사역을 한 데에 대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기서는 PPT로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서 혹시 목사님 보내드렸나요? 예. 지금, 제가 작년에 한 사역에 대한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든 것을 유튜브로 올렸는데, 우리 김영아 목사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짧은 동영상이지만은 우리가 사역한 내용을 우선 PPT로 대신할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올해 새로운 계획은 우리가 작년에 복지국에서 선교사님들 섬긴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 알게 모르게 또 선교사님들께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굉장히 식사하시는데 바쁜 일정을 보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없어가지고 또 휑한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식사 성김을 원하시는 또 그룹이나 또 개인이 있으시면은 우리 김영아 목사님과 복지국을 통해 가지고 조금 시간을 이제 고루 분포해가지고 좀 금방 이렇게 즐거운 어떤 식사를 늘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좀 찾자고 이렇게 우리가 제의를 의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역을 할때 이제 조금씩 이제 야외를 나간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동안 저희들 팀 멤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회비를 걸어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 섬겼는데, 조금 기금을 좀 마련하는 차원에서 선교 바자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서 같이 바자회에 참석해 주시면은 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선교사님들을 섬기고자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교회적으로 좀더 홍보를 해서 선교복지국이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을 드리기는, 정말 우리 선교복지국에서 섬기는 게 정말 부족합니다. 약속하고 부족하지만은 이 섬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선교지에서 지치고 힘든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또 많은 상처를 또 받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과 영혼들을 우리의 조그마한 이 섬김을 통해 가지고 치유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재충전이 되어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갈 때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작은 섬김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